제가 처음 국회의원 나올 때가 2010년도였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4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야유 놓으세요? 옛말에 늙은 말이 콩을 더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세요? 집에서 두부를 하거나 매주를 쓸 때 보면 마른 콩 요만한 것이 불면은 두 배 이상 커집니다. 그죠? 젊은 말은 콩 맛이 좋으니까 양껏 먹어버려요. 그러면 두 배로 불어나가지고 위가 터집니다. 늙은 말은 절대로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딱 반만 먹습니다. 국회의원을 초선, 재선, 3선, 이제 4선째 하면서 저는 늙은 말로서 콩을 잘 먹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연식이 너무 오래됐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연식이 오래돼도 차량을 정비만 잘하면 잘 굴러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차량 정비를 잘해서 아직도 성능이 쌩쌩합니다. 흔히들 젊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또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균형을 위해선 나이 먹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초선 때는 법을 만드는 방법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 재선이 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터득을 하게 되고 삼선이 되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가고 더 정확히 하고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3선 때 터득한 겁니다. 이제 4선이 되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전공이 되고 그 뒤에는 전문가 다음에는 달인이 됩니다. 달인. 달인의 경지로 지역 경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인 출신이라서 저보고 아직도 군발이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군발이 냄새가 좀 나야 돼요. 그래야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싸울 때 싸우고 때릴 때 때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당에 군인 출신이 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웁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 쇼트로 나가니까 이걸 보신 분들이 야 젊어 아직 나이 먹어서도 곧잘 싸우네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또 뽑아주면 더 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럼 일을 어떻게 했냐. 우리 춘천이 접경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춘천도 접경지역입니다. 와서 보니까 서면 대교를 놔야 되는데 놓는 방법을 몰라요. 또 소양팔교도 놔달라고 하는데 놓는 방법을 몰라요. 서면 대교는 우리 지역이 과거에 미군 헬기장이 있다가 이사 갔기 때문에 미군 공여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서면 대교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120억 원을 이미 확보해서 착수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국토부 사업인 줄 알지만 허영 의원이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허영 의원은 어디 있습니까? 국토위원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행안위 사업입니다. 전혀 번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 소양팔교는 여기도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양팔교도 제가 오니까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다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놓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접경지역 사업으로 해서 타당성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늙은 말이 콩을 더 잘 먹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지만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피해갈 줄도 알고 싸울 줄도 알고 또 싸우면 이길 줄도 압니다. 제가 여기 지역은 갑지역이지만 을지역에서도 갑지역에서도 힘을 합치지 않고 춘천이 발전 못합니다. 앞으로 춘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